예, 오늘 분위기 좋지 않네요. 하락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부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나노신소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하락장에 JYP엔터 관심주로 꼽았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에 로봇주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테마의 현상철 이사 하락장에 현대 공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부장, 다올투자금융증권 이성우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원 부장님, 자, 미국과 네. 중국의 악재에 우리 증시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전일 일단 뭐 시장은 저점을 확인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일선을 딱 찍고 반등을 했고 코스닥도 120일선에서의 지지력 확인이 됐는데 오늘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을 약간 차별화해서 봐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얘기라든가 연준의 뭐 금리 인상,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8년도 이후로 지금 최고치를 뛰었다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계속 나스닥이 3주째 하락을 하고 있고 그게 그대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30원을 넘고 1340원을 넘어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과 이제 현물을 같이 팔게 되는데 이 외국인들의 매도의 핵심이 지금 미국계 자금으로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다시 안정돼야지 이제 미국계 자금들이 다시 6월달, 7월달 매도를 넘어서서 다시 매도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150 선물을 누적으로 지금 7월 1일부터 쭉 지금 사, 뭐, 한 7천억 이상 사고 있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도 각각 1조 1000억과 1조 정도,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 하고 있는 반면에, 거기 매도 주체가 지금 투신을 비롯한 이제 기관들이 코스닥 150 선물을 매도하고, 주식도 같이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쪽이 워낙 시세가 그래도 견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좀 더 유리한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그 네이처에서 그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보도를 이제 두 번째 보도를 했기 때문에 관련 테마는 이제 재료 선물로 인해서 이제 어제 급락세가 나타났고요. 오늘 파워로직스랑 덕성 같은 경우가 이제 거래 정기가 풀리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 관련 섹터는 일단 굉장히 이제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안 나올 뿐이지 시간에서는 한 7% 빠졌고 월요일 날 좀 빠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쪽 섹터는 8월 달에 보통 테마장이기 때문에 이 8월 달 안에는 무조건 이 급등 테마주는 무조건 빠져나야 된다고 의견 드리겠고 오늘 주요 이슈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공시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어쨌든 코스닥 증시 끌어올리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오늘은 코스닥 강세가 그래도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연준의 어떤 경기의 그 연착륙 가능성도 높지만 지금은 다시 약간 매크로장이 됐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튀고 지금 여전히 그 높은 금리 부담 때문에 시장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지금 시장은 강세장에서의 그 조정장일 뿐이지 이게 하락장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투자하신 것들 지금은 주식 비중을 줄일 타임보다는 버티시기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환율이 안정이 돼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의 안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자 이성우 사장님,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시장이 이제 호재를 찾기에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 악재도 약간 많이 분산이 돼 있죠. 특히 이제 뭐 중국 쪽에서 이슈가 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오늘 좀 하락장 예상이 되지만 어떤 이 약보 악재가 예상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은 뭐 중국 뭐 과거에도 그렇지만 이제 중국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나라에 비롯한 어떤 신흥국 쪽에서 전반에 외국인 자금 이탈이 좀 있었던 상황이지만 예전만큼의 그런 패턴, 그러니까 연관성은 크게 좀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뭐 장중에도 그렇지만은 어떤 부동산 리스크 관련 뉴스 플로우는 계속 뭐 중국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이슈에 의한 주가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려감이 좀 주가에 좀 선반영됐던 감은이 있고요. 뭐 그리고 애초부터 어떤 중국 부동산 뭐 경기 전망은 부정적이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불거진 이슈도 아니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 관련 이슈에 대한 그 상황은 뭐 그 전일 이번 주 주초나 주초에 본다 주초까지 주초처럼 이제 주가에 반영된 부분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제가 좀 불안한 부분이 이제 애플 쪽이죠. 애플 쪽에서 이 스마트폰 어떤 교체 수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오늘 그 스마트 뭐 휴대폰 부품주도 그렇지만은 IT 업종 전체적으로의 투자 심리를 좀 다시 한번 낮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약보합세를 좀 예상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네, 자 오늘 장 약보합세로 예상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원 부장님. 오늘 나눠진 서재 말씀드리겠고요. 2차전지 쪽에서 제가 양극재 종목들 주로 말씀드렸는데 첨가제 쪽에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프로 HM 말씀드렸고 오늘 나눠진 서재인데 2분기 때 그 CNT 도전지 매출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동사는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다중병 나노 탄소 튜브보다 더 얇게 이제 구성할 수 있는 이제 단위병 나노 탄소 튜브 쪽에서의 기술력을 독보적으로 갖고 있고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노스볼트까지 다 이제 거기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리콘 응급제가 주인공이라든가 아니면은 배터리 용량이라든가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실리콘 응급제를 쓰려고 하면 반드시 이 CNT 도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사의 이제 그 수요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커질 것 같고요. 원래 그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가 보급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게 한 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CNT 도전제 수요가 급증할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나노 그 신소재가 지금 캐파 증설을 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15,000톤 캐파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상태고 2024년까지 추가 또 만 톤에서 2024년도에 이제 25,000톤 그리고 2025년에 4만 톤까지 생산 캐파를 빠르게 이제 확대를 할 것이고요. 보통 그 증설하는데 3~4개월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극재 종목도 투자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투자 대비해서 매출이 빨리 일어난다는 그 ROIC가 좀 높다는 것 때문에 투자 포인트를 두는데 CNT 도전대도 그 ROIC가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이라는 것들을 대해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럼 개인적으로 2025년도 실적 그 EPS가 지금 평균치가 4,142원 정도 나와 있는데 파워 50배 정도 돼서 한 20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목표까지 좀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좀 매매할 때 좀 주의할 거는 오늘 10시 반에 그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의 그 상고심 선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시 반에 선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러고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한 2분기 실적 나노신소재 관심종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사장님. JR벤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2분기 실적이 그전에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최근에 좀 어떤 변동성이 좀 나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전에 시장 컨센서스가 490억까지 그러니까 높긴 높았었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457억을 기록하면서 약간의 좀 예상 차이 때문에 주가가 좀 차이 시점에 좀 노출됐던 경향이 좀 있었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2분기 실적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그전에 증권사들이 추정했었던 비율은 변하지 않고 예상했었던 대로 잘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트레이트 퀴즈에 정규 3집에 대한 앨범 누적 판매량까지도 500만 장 돌파했죠. 그렇기 때문에 음반 사업 매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을 한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 대한 그 공연 수익, 트와이스나 이 뉴즈의 어떤 일본 공연에 대한 이연 매출에 대한 반영 부분도 계속해서 좀 하반기 때까지 이어질 때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올해 영업이익은 1,800억 이상까지도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 JIP 엔터 지금 시장도 약간 제조 그 민감주들에 대한 이 주가에 대한 흔들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터 업종도 가도 다시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역시 호실적 거두고 있는 JYP 엔터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